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지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우리는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가 순교하기도 했고 바울이 투옥되기도 하고 그러나 교회가 기도해서 이렇게 건짐을 받고 이런 것들을 시리즈로 우리가 쭉 다루어 왔습니다. 오늘은 바나바와 바울의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24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죠. 네. 지도자 한 사람 죽었고 또 지도자 한 사람 투옥됐다가 또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엄청난 핍박을 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헤롯 왕도 자기 잘났다고 뽐내다가 그렇죠? 본래에 먹혀가지고 죽었잖아요. 아, 네, 맞아요. 겉은 굉장히 화려했지만 속은 썩어 있는 모습. 그것이 실체다. 겉으로는 굉장히 두렵고 위험 있고 무서운 존재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사람들 운명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한 어떤 헤롯 왕의 비참한 죽음과 대조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 야고보를 죽이면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베드로를 체포하면 교회의 성장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다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 자기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시대마다 나타나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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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 꼭 이런 사람이 나타나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황합니다. 역설적이네요. 역설적이죠. 대조가 네. 일어나는 거죠. 그럼 억압 가운데서 더 꽃이 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언제 성장하냐면 시련을 겪을 때, 핍박을 받을 때, 고난을 겪을 때, 맞아요. 그때 정금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정금같이 되어서 그 다음에 그것이 점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도약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런 핍박을 받는 와중에도 했던 일이 뭐냐면 부조였어요. 그렇죠. 우리는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뭘 해야 돼요? 주여 이 핍박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네, 그 다음에 숨어 다니고 막 네. 이렇게 하는데 이 핍박을 받는 교회가 뭐라고 했냐면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교, 구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교회의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고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서 그 어려움을 알고서 흉년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부조를 보낸 거죠. 그럴 수 있나요? 자기 눈앞도 캄캄하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맞아, 맞아. 그게 정말 믿음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 상황 이걸 견디려면 이게 필요하고 이 활동은 중단해야 돼. 네. 전염병이 왔으니까 선교비 줄여. 뭐 줄여. 구제비 줄여. 교회는 유지가 돼야 돼.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계산하지 말고 해야 합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요즘에 내교의 중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보면 처음부터 교회가 넉넉하지 않았을 때부터 계속했던 교회는 계속하고 그렇죠? 맞아, 맞아. 때가 되면 해야지 하면 계속 못해요. 맞아요. 비슷한 원리가 11조랑 비슷해요. 네. 용돈 100원 받았을 때 10원, 11조 못 받은 사람은 나중에 내가 많이 낼 때, 많이 수입할 때 11조 해야지 이런 사람은 끝까지 11조를 못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없는 가운데서도 11조 했던 사람이 계속 11조를 하죠.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네. 이 지금 안디옥 교회는 신생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부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핵심 인물들을 보냈습니다. 교회를 그동안 비운 거죠. 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왔어요. 마가라는 요한은 네. 성경 신약 복서 중에 어느 복음서를 썼을까요? 요한복음을 썼을까요? 마가복음을 썼을까요? 마가라는 요한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죠. 네.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뒤에서 보시면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또 등장하면서 여러 역할들을 하는데 이 사람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네. 왜냐하면 바나바, 사울, 예루살렘 출신 아닙니다. 그렇죠. 마가,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근데 교수님 마가하고 요한이 성 뭐 이름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 예,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 아, 바울, 사울처럼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도 요한이 헷갈리니까 우리는 이제 마가라고 부르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마가라고 불렸던 거죠, 그 당시에. 원래 이름은 요한인데 마가라고 불린 거죠. 그래서 이제 마가 복음 이렇게 된 거죠.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예루살렘 출신? 네.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 사울은 이방인 선교에 최적화된 사람들이에요. 이 외부에서 와서. 그러나 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연대가 네. 잘못하면 끊어질 수도 있죠. 네. 이 부분을 보완해 주는 사람. 또 하나,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모든 과정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아, 목격자군요. 그러니 이 사람이 함중하면 복음 전파에 훨씬 더 힘을 받겠죠. 내가 봤습니다. 그렇죠. 증인이. 증인이니까. 그렇죠. 증인이니까. 네. 그렇죠. 사울은 다메섹 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마가는 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하면서 봤던 목격자예요. 그러니 이 복음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필요한 사람이에요. 필요한 사람이죠. 그리고 고향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선교는 아주 최적화된 사람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예루살렘과 이방 세계를 연결해 주는 고리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저희 질문. 안디옥 교회가 이것을 알고서 부조했을까요? 아니죠. 그냥 필요를 알고서 물질적으로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영적인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훌륭한 지도자 한 사람을 보내준 겁니다. 손해보지 않았죠? 네. 그렇죠. 선교제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러면 교회가 손해볼 것 같죠? 네. 아닙니다. 더욱 영적으로 풍성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정말 우리에게 주는 좋은 맞아. 교훈입니다. 그렇죠. 아낌없이 조건 없이 베풀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돌려주신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운 사람을 더 많이 돕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넉넉해서 도와주는 네. 것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 마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부자인 거죠. 맞아요. 그렇죠? 베푼 사람이 더 부자인 거죠. 베푼 만큼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부자가 됩시다. 네. 자, 다음 말씀. 김성경 형제께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네.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갔더라도 문제가 없었던 이유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한 거예요. 교회의 성장, 아까 말씀이 흥황해서 더하더라고 그랬잖아요. 이 흥황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선지자는 오늘날 말하면 설교자들이에요. 네. 교사들,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늘어난다. 리더십이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걸출한 사람이 있었지만 네. 안디옥교회는 또 다른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성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려면 리더들을 많이 키워야겠네요. 많이 키우고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 그 짧은 기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갔다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와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게르라는 말이 원래 뜻은 검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니그로 우리가 네. 얘기해 그거인가요? 네. 흑인, 흑인들 니그로. 예. 그러니까 이분은 시몬은 흑인이에요. 오. 운동을 잘하겠네요. 예, 예, 예. 노래도 잘하겠네요. 노래도 잘하고 그렇죠? 덩크슛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 니게르라고 하는 이 시몬이 어디 출신이냐면 구레네 출신이에요. 구레네 출신이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복음서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면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북아프리카 그 구레네 지역에 큐레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왔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은 시몬. 그 시몬 이렇게 발음이 우리 성경에서는 해석을 네. 같은 말이에요. 그 사람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와, 대박. 누가복음 23장 26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했어요.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예요. 시몬이. 근데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냐면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이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인데 아마 유월절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 같아요. 얼떨결에 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어요. 억지로 진 십자가인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안부를 이렇게 하는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루포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네. 그러면 그의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부인이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주 안에서 문안하라. 어떤 거예요? 이 사람들? 신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질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대박.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네. 이것처럼 영광이 어디 있어요? 억지로 진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임을 몰랐던 거죠. 그때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가 진 그 치욕의 십자가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십자가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편치 않았겠네요. 편치 않았죠. 네. 왜 내가 하필이면 이 자리에 서가지고 억지로 걸려가지고 억지로 그냥 이렇게 이 치욕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가야 되나. 그랬겠네요. 그러나 동시에 그는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받는 고통과 모든 것을 지켜보고 함께한 사람이 된 것이죠. 진짜 영광이죠. 엄청난 영광이에요. 우리한테 적용해 볼까요? 때로는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억울한 일과 막 이런 게 온 거예요. 맞아. 나에게 십자가로 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막 불평이 터져 나와요. 근데 나중에 그거 보니까 그게 영광의 십자가였던 거.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가 되었다는 거. 그 많은 사람 중에 선택되었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리고 복음 정하기에 딱 적합한 사람이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에 그쵸.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의 모든 고통을 내가 목격한 사람이다. 그때는 당신들처럼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지만 내가 그걸 지금 알고 나니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당신들도 그러하기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겠죠. 신기하다 진짜. 네.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퀴레네라고 하는 곳인데 퀴레네 지금식으로 말하면 고대의 그 철학 학파 중에 퀴레네 학파라는 게 있어요. 이 쾌락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살던 곳이에요. 그런데 쾌락을 목적으로 살던 동네에 살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쾌락과 반대되는 고통의 십자가를 졌던 겁니다.
그렇죠. 이야, 그게 진정한 쾌락이 아니다.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참된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이제 인물이 있는데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헨이라는 사람입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누었다는 뜻이에요. 아, 나눌 분자군요. 네. 그러니까 당시 그 로마가 네. 이스라엘 전체를 점령한 후에 4분의 1로 쪼개내서 4분의 1을 나누어서 거기에 왕을 세웠는데 그게 헤로당이 4분의 1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럼 왕이 4명이었겠네요. 아니, 총독이 직접 빌라도가 다스린 것도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총독도 있고. 있고 뭐 이렇게 또 자기들 우리나라 옛날 형식적으로 고종황제 뭐 저기 순종 세운 것처럼 일제시대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분봉왕을 하나 세워서 민심을 이렇게 다독거리는. 아, 그럼 로마에서 세운 왕이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분봉왕입니다. 헤롯의 젖동생이니까요. 같은 유모 밑에서 자란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니까 얼마나 친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근데 같은 그 형제 같은 사람이 이 형님이 왕이에요. 그러면 만화에는 당연히 엄청난 권력을 누릴 수 있었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헤롯이 지금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투옥시키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너무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완전 극과 극의 삶을 사는. 출발은 같았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야, 외적으로 봤을 때는 헤로당이 잘 나간 것 같았어요. 네. 그런데 마나에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헤롯은 누가복음 23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빌라도가 헤롯왕에게 예수님을 보내요. 그랬더니 헤롯이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어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서로 대립하던 두 사람이 라이벌이 친구가 된 거예요. 헤롯왕은 예수님을 어떻게 됐어요? 비난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이 됐어요. 마나에는 주님으로 모셨어요. 생명의 주님으로 모셨던 거예요. 이야, 이 차이가 인생을 극적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처음에는 다 마나인 바보라고 그랬겠죠. 형님이 저렇게 잘 나가는데. 그렇죠. 네, 왜 저렇게 쫓겨다니는 사람이 돼서 그렇죠. 안디옥까지 쫓겨가가지고 저 일을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박찬숙 자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럼 뭔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주를 섬기는 일이었어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앞에까지 우리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어떤 이미지예요? 뜨겁게 부응하는 교회. 네. 그 다음에요? 베푸는 구제하는 교회. 그러니까 구제하는 교회라는 이미지가 강하니까 구제사역이 전면에 나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주를 섬기는 일이 전면에 나서요. 우리가 구제사역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께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아멘. 맞아요. 구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네.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주님을 예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맞아요. 구제 이런 거 하는 게요.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거나 동력을 잃어버려요. 네. 그리고 막 구제해 줬는데 막 거기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 보면 화가 나가지고 구제해 주기 싫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마음이 막 무너집니다. 뭘 소홀히 하면요? 주를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수직과 수평의 관계에서 이 균형을 잡아야 돼요. 네. 항상 구제하러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말씀 듣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높이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섬긴다라는 예배라고 하는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구약에서 섬김을 70인역으로 헬라어로 번역할 때 제사장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하는 의무를 말해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유대교에서 제사장 레인들만 하던 일을 온 교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네. 예배가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전에는 제사장 레위인 같은 특별한 사람만 예배할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예배를 봤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구경했다고요. 근데 이제는 모두가 주를 섬길 수 있고 모두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다시 회복해야 될 일이 많아요. 뭐 말해야 될 일이 많아요. 마음이 분주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예배. 주를 섬기는 일. 네.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됐죠. 네. 금식도 주를 섬기는 일에 들어가 있어요. 아, 금식 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해봤더니 금식 좀 해야 되는데 정신이 막 혼미해지고 어쩔 때는 그 기도가 막 3일째가 힘들더라고요. 3일째가 막 혼미해져가지고 들어 눕게 되고 맞아요. 기도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금식이 주를 섬기는 일에 들어갔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그냥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금식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금식한다 그러면 하루 한 끼 하면서 묘하게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 오늘 본문에는 그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네. 특별한 방식으로 금식할 필요를 느꼈던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중요한 사역에 앞서서 금식하는 일이 많아요. 자기가 비워지는 시간, 네. 무력함을 느끼는 시간, 하나님만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관심을 주님께로 돌리는 시간이 금식이에요. 모든 그렇게. 그리고 아 내가 이렇게 먹는 것을 갈구하는 만큼 마시는 것만큼 갈구하는 만큼 내가 주님을 갈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 사람들은 금식할 때 그냥 금식만 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기도를 했겠죠. 네.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뒷자리에 앉아서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경험해 보셨겠지만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저 사역지를 위해서 누군가 가야 됩니다. 저기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여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많은 경우 뭐라고 그러시죠? 너가 가라. 네가 가라. 그 우리가 경험해 봤으니까 그래서 겁이 나서 기도를 못하는 그렇죠? 겁이 나서 기도를 못해요. 네. 네.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내 판단, 내 욕심을 내려놓고 네.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금식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바울이 그래도 핵심 멤버들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따로 세우래요.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로 세운다는 것은 네. 구별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따로 구별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을 빼가시려고 그래요. 그 공동체의 가장 리더,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그 역효과한 공을 세운 설립한 분들을 빼가시는 거예요. 아, 그럼 따로 세우라 말씀하신 의미가 선교사 파송 다른 지역으로 인한 네. 아 그럼 다음 이야기가 선교사가 이제 다른 곳에서 전도 일하는 여행을 시작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선교의 출발점이 된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내느냐 가장 유능한 사역자를 뽑아내는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맞아요. 아쉬운 통탄스러운 일인데 통탄스러운 일이죠. 네. 네. 이제 안정돼 가려고 그러니까. 하고 있잖아요. 네. 놓치기 싫겠죠. 박수 쓸 때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좋게 말하면 그런데 교회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않겠어요? 아, 그렇죠. 불안할 수 있죠. 네. 엄청난 리더십의 공백이 생기는 거죠. 교회 입장에서는 좋은 리더를 뺏기는 거고 네. 리더 입장에서는 편한 교회를 놔두고 죽을 길로 가는 그렇죠. 예, 내일이 고난주간. 네. 네. 그런데 이걸 누가 시키고 계세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래요.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를 좋은 데로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맞아요. 고난의 길 광야로 끌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기가 생명을 뿌리는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가기가 싫어요.
네. 가기 싫죠.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마음은 가고 싶지 않지만. 마음은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 되겠죠. 자, 따로 세웠습니다. 자, 장혜원 아나운서께서 읽어주세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 너무 힘들었죠. 금식하며 기도하셨대요. 금식하며 기도하셨대요. 아유. 얼마나 힘들었죠. 금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없었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 놀라운 결정을 내렸어요. 금식하고 기도하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 맞아요. 여기 보면 안수하고 보냈어요. 그전에는 그러면 바울은 안수받은 적이 없나요?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해줬잖아요. 네. 안수받았는데 또 받는 거예요. 그전에는 개인적으로 회심과 관련해서 안수를 받았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교회가 두 사람에게 안수했어요. 공식적으로 선교사 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최초의 선교사 공식적인 파송. 이전에는 어쩌다 선교사들. 네. 쫓겨가다 보니까 어쩌다가 선교하다 보니까 선교사인데 이제는 공식 교회가 조직된 교회가 보내는 선교사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 회중이 지지하고 파송한 선교사가 최초로 나옵니다. 성경 퀴즈대에 맞출 수 있겠죠? 맞출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선교사 파송,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에서. 아, 그러니까 이게 최초. 바로 네, 최초입니다. 최초. 와.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습니다. 이방인 교회가 파송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네,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지금도 선교사 파송식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점, 교회가 어떤 조직적으로 뭘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비성경적인 것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직을 굉장히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자유롭게 해야지. 아니에요. 조직이 갖는 장점이 있어요. 어쩌다 선교사가 갖는 장점이 있지만 더 교회가 성장하고 더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이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도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고 간 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었고 안디옥 교회가 성장해서 계속 선교 후원하고 뒷받침하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언제요?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금식은 내 자신을 믿지 않는 것, 내 자신을 내려놓는 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차 전도여행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시청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